그림책에서 이야기책, 인문서적으로 이어지는 현명한 엄마들의 독서 교육. 엄마표 책 육아, GS 더 지음, 미디어 숲. 프롤로그, 엄마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나의 책 육아 목표는 책을 좋아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 아이로 기르는 것이다. 아들이 좋아하는 영국의 천재 어린이책 작가 로알드 달. 로알드 달은 3살이었을 때 아버지를 잃었다. 노르웨이 출신이었던 어머니는 생계로 바쁜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 그에게 밤마다 책을 읽어주었고 북유럽 신화, 민담 등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그는 죽을 때까지 글을 써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이 리틀 자이언트와 같은 동화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선물했다. 그림책, 이야기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이, 어른 모두 마음이 자란다. 나는 아이들 마음이 촉촉하게, 말랑말랑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프랑스 철학자 쥐 바슐라르는 이렇게 말했다. 책은 꿈꾸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짜 선생이다. 1장. 아이의 삶에 책을 선물하다. 먹는 음식에는 마음을 쓰면서도 정작 아이 뇌에 들어가는 자극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팝콘 브레인, 팝콘이 터지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게 될 것이다. 한창 뇌의 회로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책을 읽어주는 것이 읽기 회로를 만들어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TV와 인터넷이 같은 편이 되어 독서와 싸운다면 결론은 무조건 먼저 시작하고 많이 한 것이 이긴다. 2장. 꾸준히 오래 소리내어 읽어주기.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가 말했다. 소리에 관한 한 아이들은 이미 선이 연결된 상태다. 반면에 문자는 고생스럽게 추가 조립해야 하는 옵션 액세서리다. 글자와 의미를 연결하는 선이 뇌에는 없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2000일 동안은 책을 소리내어 읽어줘야 한다. 3장. 하루 한 권 그림책 읽기. 교육은 물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너무 많은 책 대신 하루에 그림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부모는 책을 읽어주고 질문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때 고민해볼 수 있는 질문거리를 정해서 가볍게 던지면 된다. 베스트셀러 작가 다니엘 페나트가 어린이, 청소년 독서 교육에 관해 쓴 책, 소설처럼에 나오는 내용이다. 아이에겐 책에 대해 6가지 권리가 있다. 1. 책을 읽지 않을 권리. 2. 건너뛰며 읽을 권리. 3.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4.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5.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6.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4장. 그림책에서 이야기책으로 넘어가기. 학교에 들어간 아이에게 하는 말은 책 읽어줄게, 가 아닌 책 읽어라, 로 바뀐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우리 아이는 어릴 때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해요. 아이가 책과 점점 멀어지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 책의 분량 때문에 엄두가 안 나면 목차나 전체 쪽수를 보고 양을 나눈 다음 읽어주면 된다. 아이가 다음을 궁금해하고 더 읽어주세요 라고 말해도 멈춘다. 첫째 아이는 멋진 여우씨를 아주 많이 좋아했다. 분량은 총 126쪽이며 소제목이 18개다. 나는 하루에 소제목 두세 개씩을 나눠서 읽어주었다. 다 읽어주는데 총 9일이 걸렸다. 5장. 공부가 쉬워지는 고전 읽기. 칼피테 교육법으로 유명한 칼피테 주니어의 아버지는 난상 끝에 9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미숙아를 13살에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로 키워냈다. 그는 아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고전을 읽어주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장보다 책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 동네 도서관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그는 미국 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가 쓴 호밀밭의 파수꾼을 자주 읽었다고 한다. 나는 누구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고민하는 근본 질문은 바뀌지 않는다.
나다운 길을 찾고자 한다면 아이와 함께 고전을 읽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질문이 내 아이의 앞날을 바꾼다.